배우 송지효가 12년 직위인 김종국 어머니와의 특별한 인연을 공개했다. 20일 방송 예정인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김종국과 남다른 우정을 자랑하는 찐친 송지효가 출연한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송지효는 종국 오빠 어머님과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당시 비행기 창문이 덜 닫힌 사고가 있었다라며 종국 오빠가 자고 있는 상황이라 오빠를 대신해 놀란 어머니를 진정시켜드렸다라고 밝혀 김종국 어머니와의 특별한 인연을 공개했다. 이를 듣던 김종국은 송지효를 두고 사실 쉬운 인연은 아니다라며 송지효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고. 또한 올해 42살이 된 송지효는 결혼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한다고. 그는 마흔이 넘어가니까 어머니가 결혼 이야기를 아예 안 하신다. 너무 편하다. 라고 전했다. 그는 과거 30대 시절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엄마가 소개팅을 주선했다며 싫은 마음에 그럴 때마다 집을 나가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손을 잘 닦는 사람이 좋고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자라는 사람이 좋다라고 이상형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SBS 런닝맨을 통해 12년 동안 끈끈한 남매 같은 케미를 보여준 둘은 한때 결혼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이에 송지효는 워낙 친하다 보니 생긴 해프닝이다. 일을 할 때 감정이 섞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한 바 있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